오늘은 드라자야로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했네요. 자전거 타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마땅한 거치대를 찾을 수가 없고 해서 한번 이곳 DIY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마침 적당한 것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가격은 1인기 50센트니까 뭐 한 800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을 득템을 한 것 같습니다. 나름 흔들림도 좀 방지를 하고 휴대폰이 흔들림 방지 기능을 오늘 갖춰 있어서 그런지 자전거를 타면서 움직여도 영상을 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라 벌써 가로등이 들어와 있고 한도로는 아직 미미하게나마 좀 밝은 색깔을 띠고 있어서 건물들과 붉은 색과 대조가 돼서 영상이 깨끗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리에는 차가 다니지 않고 있고요. 때가 때인지라 아직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는 평상시 코로나 이전에도 이곳 행정부 지역 다 퇴근하고 나면은 차량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오목하게 들어간 건물이 재경부인데요. 저곳에 일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관세청 건물이 보이고요. 저것도 일 때문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붉은 라인 이게 자전거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은 저 맞은편 쪽에도 같이 지금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해집니다. 특히나 이거 행정부 지역이라 그런지 조경도 잘 갖춰져 있고 크린업체가 매일같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이것은 나무들과 쉼터, 조경, 조명이 어우러져서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한국 같으면은 연인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사람을 볼 수가 없군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낮에도 이렇게 뜨거움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녁 시간인지라 더욱 시원해집니다. 하고 있는 것은 출발했던 지역인데 푸트라자야 광장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멀리 가운데